오늘도 재밌는 쇼미쇼미 쇼미쇼미 준비됐지? 어? 쇼미쇼미가 없어졌네. 쇼미쇼미 쇼미쇼미 어디 간 거지? 그냥 책만 읽어야 되겠다. 오늘 책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책은 미녀와 야수예요. 옛날 어떤 성이 있었어요. 그 성 가까운 데에는 도시, 작은 도시 하나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책을 좋아하는 베리라는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아가씨는 밥 먹을 때로 책, 그리고 놀 때도 책, 잘 때도 책만 좋아하는 아가씨였어요. 그 아가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스톤이었어요. 게스톤의 시종이 있었어요. 게스톤의 시종은 게스톤의 친구였어요. 시종도 되고 친구도 되는 것이었죠. 게스톤은 벨은 좋아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벨은 너무너무 좋아했지만 벨이 좋아하는 책만 싫어했어요. 이거 보세요. 빼앗아서 진흙물에 넣어버려요. 그러던 어느 날 저기 성 너머로 마을에 발명품 만드는 잔치가 열린대요. 제일 좋은 발명품에게 상을 준대서 아버지는 사실 무엇인지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나무를 툭툭 밟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갔어요. 하지만 밤새 무렵 도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야수의 성에 갔어요. 뚝뚝뚝 누구 계세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들어갔어요. 야수가 의자였는데 그 뒤에 그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야수가 깜짝 놀랐어요. 벨은 아버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왜 안 오시는 거지? 벨은 갑자기 자기의 말만 들어오니까 궁금해졌어요. 가슴도 아팠고요. 왜냐면은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책이어도 아버지가 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말 타고 떠나보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지하공에 갇혀 있었어요. 야수가 가둬놓는 것이죠. 벨은 어서 갔어요. 아버지,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허, 야수가 날 가둬놨어. 야수가! 야수, 제발 우리 아버지를 불러주고 제가 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풀어주고 자기가 갇혔어요. 때마침 아버지는 벨을 도와달라고 야수에게 갔어요. 벨을 도와달라고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벨을 도와달라고 게스톤에게 갔어요. 그 벨을 도왔던 그 게스톤이야. 하지만 게스톤은 주지 않았어요. 놀리기만 했고요. 때마침 벨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는 다 마법에 걸린 성이었어요. 시계도 살아있고 걸레도 살아있고 주전자도 살아있고 컵도 살아있고 옷장도 살아있고 옷걸이도 살아있고 액자도 살아있고 다 책상도 살아있고 숟가락도 살아있고 접시도 살아있었어요. 안경 글라스도요. 벨은 그래서 슬픈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벨에 가본 지 없는 방이 있었어요. 그 방은 비밀의 방이었어요. 이 꽃이 다 떨어지면 야수는 죽었어요.
벨은 때마침 장미꽃을 아주 좋아했어요. 만들려고 하는 순간 안 돼요 하는 때마침 늑대돌이 성을 들고 들어왔어요. 야수는 배를 조금 좋아했기 때문에 야수를 쫓아내줬어요. 배를 야수가 불쌍해서 간호해 주었어요. 약도 발라주었고요. 밴드를 붙여주었어요. 소독도 해주었어요. 그래서 벨과 야수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물론 참새들도 좋아했어요. 근데 때마침 벨은 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하고 마셔요. 오, 그렇군요. 이 여수 거울에 봐요. 그럼 아버지가 보일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쓰러져 있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 해요. 저 한 번만 나가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벨은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는 그동안 야수를 긁고 와있었어요. 그래서 벨은 어떻게 그러고 근데 갑자기 이미 가고 있는데 개소는 이미 야수를 죽인 것이에요. 근데 개리 전 당신을 사랑해요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짜라란 야수는 멋지고 잘생긴 왕자로 변했어요. 그 후로 벨과 왕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그... 재밌었나요?